오늘 KBS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이스라엘 균열 네타냐후 바이든 통화 몇 시간 만에 라파 공습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라파 지상작전 돌입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스라엘은 불과 몇 시간 뒤 라파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라파 공습 몇 시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서 전면적인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며 경고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민간인 보호 대책 없는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6일 라파 동부 외곽을 공습한 뒤 7일 라파 국경 검문소에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전략에 있어 큰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WSJ는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달성하지 못했고 라파 공격을 미루도록 네타냐후 총리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자제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총리는 이집트 카이로에 진행 중인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인질 석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하마스 소탕을 위해 라파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달 1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라파 공격 문제를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논의를 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공격 입장을 굽히지 않아 서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6일에는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개시에 대해 현재 예견되는 대로 라파 작전에 대해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밀려 대변인은 우리는 신뢰할 만한 실행 가능한 인도적 계획, 민간인 보호 계획을 보지 못했다며 지금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은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의 고통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민간인 희생 증가로 기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하마스 측의 최근 휴전 제안이 이스라엘의 요구상에 못 미친다며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에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의회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스라엘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사용할 때 미국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8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이스라엘이 미국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인류에 대한 몰인적함에 놀랐어요. 자국 국민이 포로로 잡혀 인질 협상을 요구하는 하마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공격을 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수용소에 폭격을 가하는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국민도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또 가자 쪽에 있는 그 상대방의 나라의 그 무고한 사람들을 거기다 폭격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방인 미국의 말을 거절하며 바이든의 휴전 권유를 묵살한 채 전쟁 노름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군사무기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두 군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구 곳곳에서 활화산처럼 멈추었던 전쟁이 터질 수 있으며 이것은 3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들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번복이라서 사방의 우후죽순처럼 터지면 제3차 전쟁은 미국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방에서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오늘 KBS 2024년 5월 7일자 기사 미 이스라엘 균열 네타냐후 바이든 통화 몇 시간 만에 라파 공습이라는 기사에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